다음은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코로나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결국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일 텐데, 안타깝게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백신 확보와 접종이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또 시군과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아마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원인 불명, 그러니까 경로 불명의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발 감염자 총수도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에 접촉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론이 있기도 한데,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중앙정부의 건의해서라도 추가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기도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또 의심자 발생 시에는 1인실에 격리하고, 격리 해제 판정 시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재정 안정성 관련 사항, 또 경기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공적인 사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관련된 문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맞춤형 노인 및 일자리 추진 대책 및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사항은 복지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